오케이, 재환이 시의 16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하지 말라는 걸.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나요? 뭐였지? 뭐뭐 하라는 거 배웠다고 했잖아요. 뭐뭐 해라 배웠고, 그 다음에 15에서 뭐뭐 해라 배웠고, 16에서 뭐뭐 하지 하지 마라. 마라. 오케이. 근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험 친거 선생님이 여기 놔뒀는데요.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요. 몇개 틀렸냐고? 단어에서 몇 개요? 단어에서 하나, 둘, 두개 어떻게 했어? 틀렸고. 문장에서 한 개. 문장에서, 둘, 세개 틀렸고요.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쓰기 연습했나요, 오늘 건? 네. 알겠습니다. 민성이 쓰기 시험 친 거 다 맞았어요. 축하해. 오케이. 잠깐만요. 슬라이드 좀 풀고요. 셔플 좀 풀고요. 자, 그래서 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Don't run. Don't run.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Don't run의 뜻은 뛰지 말라. 그렇죠. 뛰지 말아라. 뛰지 마세요. 이렇게 뭐 하는 말? 부탁. 부탁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무슨 문이라고 한다? 어떤 문? 어떤 문이라는 거 뜻? 명령문. 명령문이라 했죠. 어떤 문 있을까? 그런 건 없고요. 어떤 문? 자, 그럼 반대로 뛰어라 하고 싶어요.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뭐지? 뛰지 말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Don't run. 뛰지 말아라, 뛰어라, Don't run입니까? Don't run. Don't run 하면 뛰어라 이 뜻입니까? 아니요. 뭐 Don't run이 뛰지 말란 뜻도 있고 뛰란 뜻도 있고 도대체 듣는 사람이 헷갈려서 어떻게 뛰라는 건지 뛰지 말라는 건지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네? 뛰어라 Run? 그렇죠.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Run. Run. 뛰어라.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뭐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네. 기억나는 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명령문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남았나봐요? 네. Run의 뜻은 뭐예요? 뛰어라. 뛰어라라는 뜻이에요. 아닌가? 런의 단어, 아. 단어 할 때 런의 뜻이 분명히 익혔죠. 단어도 하고 문장 세트도 했죠. 띠은. 어? 뭐라고? 띠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뛰어라 아니었나? 단어 할 때 런, 뛰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선생님하고 내기 할까요? 진짜로? 네. 아니면 어떡할까? 딱번 맞아요. 세게 몇 대? 다섯 대? 네? 오케이? 아 제발 맞아라. 제발. 뭐였지? run. 아하! 런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달리다, 뛰다 이런 뜻이죠. 네. 선생님이 얘 뜻을 왜 물어봤을까요? 선생님이 뜻 물어보고 나서 계속 이어서 묻는 거 있죠. 뛰어라. 달리다, 뛰다. 런의 뜻은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죠. 이거 뜻을 선생님이 왜 물어보던가요? 어떤 시인지 물어보려고?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명령문은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시킬 때, 명령할 때 쓰는 문장이라 했고, 네. 특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아, 비동사. 그렇죠. 여기 don't run의 비동사 뭐예요?
어느 게 비동사지? run이요. 아, run이 비동사예요? 아, 비동사 아니죠. 아, 비, 아, 하다시를, 비, 하다시를. 비동사는 am, is, are, 아니면 be, 이런 것들이 비동사인데, 아, 도대체 맞다. am, is, are나 be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또? 아, 맞다. 하다시를 앞에 넣는다? 명령문은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전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다시, 뭐뭐 하다, 먹다, 달리다, 점프하다, 뭐 아니면 뭐 열다, 닫다, 들다가 뭐였더라, 들다. 들다란 뜻을 가진 게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뜻 몇 가지? 네 가지. 아,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 비동사의 뜻 몇 가지? 종류는 am, is, are. 원래 모습 be 얘기했고 뜻은 몇 가지? 두 개. 뭐, 뭐? 있다, 있다. 오케이. 이게 들다란 뜻도 있어요? 아니요. 아, 들다의 뜻은? 들다, 너 손들어라 라는 거 할 때 지난,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들다가 뭐였어요? 손들어라 가 뭐였어요? Raise your hand, please. 네, 그래서 들다가 뭐예요? Raise? Raise죠. Raise. 먹다는? 먹다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요. 먹다 뭐예요? At? Eat. Eat. 가지다 뭐예요? At? 아닌데? 가지다가 뭐예요?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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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요 혹시 이거? 아니요. 좋아하다 뭐예요? Like. 그다음에 열다는 뭐였어요? Open. Open. 그럼 반대말 닫다는 뭐였어요? Close. 자, 저기 여기서는 raise, eat, have, like, open, close 그리고 run까지 합쳐서 전부 다 무슨 시다? 하다시. 전부 다 하다시. 이 세상의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 할 수 없는데요. 두?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안녕히 가세요. 두가 숨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raise가 있는데 raise 속에 이렇게 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 뭐예요? 먹다란 뜻이니까 여기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have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속에 뭐가? 두. like 뜻이 두 가지 있어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좋아한?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처럼, 뭐뭐같은 이란 뜻도 있는데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여기에 두가 숨어 있고 오픈도 열다란 뜻도 있고요. 열린이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네, 열다란 네. 뜻일 때는 무슨 시니까? 핫다시. 그때는 여기 두가 숨어 있고요. 안 보여요. 클로즈의 뜻도. 원래 숨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야지. 잘 보이면 되겠어? 오픈 두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클로즈도 친한, 가까운이란 뜻도 있고요. 네. 무슨 뜻이 있다고? 친한. 가까운 이란 뜻도 있고 또 닿다 라는 뜻도 있는데 닿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시니까 비동사 아니 두가 숨어있어요. run의 뜻은 달리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고요. 두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그럼 두가 숨어있다는 얘기는 왜 해주느냐. 네. 자 그럼 두가 숨어있다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 달려라 뛰세요 라고 시키고 싶을 때는 뭐라 그러는데 run 이라고 하면 뛰어라, 달려라 라는 뜻의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그
근데 여기다가 이거 말고 달리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Don't, not. not을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하다시에 not을 집어넣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여기 숨어있던 두가 not이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뛰지 마세요. Do not run. Do not run인데 do not은 줄였을 수가 있어요. Do not을 줄였으면 뭐가 돼요? Don't. 뛰지 말아라 하고 싶을 때는 Don't 뭐라? get down. Don't run. 됐습니까? Okay. Don't run. 자, 오늘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 비동 아 두. 무슨 뜻을 가진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 하는 일은 뭔데요? 이와 같이 not을 집어넣을 때도 쓰이고 한 가지 쓰임새도 더 있어요. 한 가지 쓰임새 더 알려주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 네. 너는 좋아한다.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You are like? You are? Are? Like? Like. 이렇게 하면 될 리가 없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그러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 하고 싶어. You. You. Not like. Okay. You. You don't like. You don't like. 하면 너는 안 좋아한다. 선생님 지금까지 뭘 가르쳐줬더라? 희한하네, 그치? 두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Like의 뜻은 뭐고? 좋아한. 하다. You의 뜻이 너란 뜻이고 Like의 뜻이 좋아하다니까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가 완성됐어요? 너 좋아한다. 누가 다가 만들어졌죠.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명령문. 왜요? 아, 양념시. 뭐뭐 할 수 있다란 뜻의 양념? Can. Can. 뭐뭐 할 것이다란 뜻의 양념? Like. I like 아니지. Where? 이런 양념들도 있고 하다시 누가 는 여기에 뭐 I라든지 U라든지 He라든지 She라든지 It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올 수 있고 여기에다가 뭐뭐 다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하다시 뭐래요? 세 번째가 양념씨가 있는데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면 되니까? You like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ou like는 뭐예요? 양념 도대체 can이나 will이나 should나 may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양념시야. 예? 양념시 아닌가? 여기에 뭐 can 보여? 아니요. will 보여? 아니요. should 보여?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아니요. 보여? 아니요. 어? 아니요. 너는 좋아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You like. You like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You chocolate like? You 뭐래?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된다. You like? Chocolate. 이게 no.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No, 그럼 no, 여기서 no, no. 누가 You like chocolate에서 누가 다라는 의미의 부분만 읽어보세요. You like. You 그럼 여기에 이렇게 땅콩이 그려질 거고. 땅콩이요? 땅콩을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땅콩 선생님이 누가 다를 다른 말로 땅콩이라고 부르잖아. 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가 되는 땅콩 부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소리.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그 중에서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뭘 사용했어? 하다시. 하다시 두를 사용했죠. 뭔가 지금 이 안에 숨어있어요. 그러면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하고 싶어. 넌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chocolate. Don't like
초콜릿. 그리고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chocolate? Are you? Are you like chocolate? Are you like chocolate? 같은 이런 말은 선생님이 처음 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예요. 아, 그렇구나. 비동사. 아, 비동사가 아니라 하다시요. 그러면 넌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o you like chocolate? 혹시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Do you like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봤어요. 오케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과 물음표를 묻히는 방법입니다. 네. 오케이. 너는 행복하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happy? You happy. 그래서 happy의 뜻은? 행복한. 오케이. 아!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너는 왜 땅콩 그릴 수 있어요? 유해피에? 아니요. 땅콩 어떨 때 그릴 수 있어요? 어떨 때? 누가 다가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You're happy? 뭐라고요? You're happy? 아. 왜 묻는 느낌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You're 왜 계속 묻는 느낌이 들어요? You're happy. You're happy? 똑바로 읽으세요.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You're 어? 왜요? 자꾸 까분다.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You're happy. You're happy. Hey, 이거 누가 다 그릴 수 있네요. 누가? 네가. 다 행복하다. 그렇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없어요? 아, 아니에요. 누가 다가 만든대, 이거. 누가, 네가 다 행복하던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무조건 속해야지 누가 다가 된 거야. 비동사요. 네, 그러면 너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어. 네, 너는 행복하지 않다? 응. You are not happy? Don't가 도대체 거기서 어디서 나와요? 여기 하다시 있어요? 아 맞다. 하다시 있어서 이 안에 뭐 두가 이게 행복하다라서 이 안에 두가 숨어 있어요? 아니요.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You'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너는 왜 자꾸 묻는 느낌이 드냐고요? 네.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happy. 그럼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은데.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야 지금은? 비동사요. 비동사일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과 물음표 붙이는 방법하고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묻는 말 만들 때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줬어요. 네. 그럼 마지막 양념씨가 쓰였을 때 자, 우리말로 이렇게 썼으면 누가 다 표현 맞아요? 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수영 You are swim. 네. swim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수영하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네. 어떻게 너는 수영할 수 있답니까? 아. 너는 수영하다이다고. 이거는 뭐 이상한 문장도 안 됩니다. 여기 하다신데 거기다 비동사까지 써가지고. You swim. You의 뜻은 너란 뜻이고 no.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럼 you swim의 뜻이 너는 수영할 수 있답니까? You swim의 뜻은 너는 수영한다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영할 수 있다? 너 You can swim?
누가? 네가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건? 양념이요. 양념시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음은 you can swim을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어 보라 할 것 같아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이거부터 만들어야겠죠. 너는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그 다음은 무슨 말 만들어 보라 할 거예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수영할 수 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라고 하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은 이 세 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캔이죠. 중에서 양념씨 중에서.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 못한다? You can't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일 때고요.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한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이 세 가지 방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뭐일 때? 비동사일 때. 그 다음에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하다시.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You like chocolate? 왜 물어봅니까?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니요.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넌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chocolate. You don't like chocolate. 너 초콜릿 좋아하니? Do you like chocolate? 이건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하다시일 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됐습니까? Yes. 이거 말고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비동사. 그는 조심해야 될 거.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누가 그가 무엇을 초콜릿을 다 좋아한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like chocolate?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뭐라 그랬냐? He likes chocolate 해야 된다. He like chocolate?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 chocolate 해야 된다고. He likes chocolate. 왜 he like가 아니고 왜 he likes 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선생님이 하다시일 때는 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뭐가 숨어 있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들어봤죠? 어떨 때 he, she, it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 그 다음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뭐가 좋아한다. He likes. 이 자리에 하다시 앞에 he나 she나 it이 있을 때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할 수 있는 것 뒤에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가 아니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es가 하다시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하다시 끝에 뭐가 붙어있어야 된다? s나 es 같은 게 붙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네요.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He likes. 처음부터. He don't like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하고 있는데요. He likes chocolate. He likes chocolate이라고요. He likes chocolate. 그러면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 He don't. 그가 좋아한다. He
He lik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아, 비동사가 아니라. 비리비리. 아, 비동사가 아니라. 하다시요.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하다시 더즈요. 그러면 그는 초콜릿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다 낫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doesn't. doesn't like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like chocolate. He doesn't like chocolate. He doesn't like chocolate. Doesn't like chocolate. Doesn't like 아니고요. He doesn't like chocolate. He doesn't like chocolate. Does래요, 계속. Does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요? Does랑 no, not. He does not like chocolate. He 왜 안 따라 읽어요?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 not chocolate. 문장에서 제일 like 중요한 걸 빼고 읽으면 어떡합니까? He does not like chocolate. 오케이, 그걸 줄여서 읽으면 He doesn't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러면 그는 초콜릿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아 뭐지? 초콜릿 좋아하니? 어,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chocolate? 그는 초콜릿 좋아하니? Does he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어보면 된다. 하다시, 두 번째 방법 하다시일 때는 하다시 두인지 하다시 더즈인지 구분해야 되고 그 어떨 때 하다시 더즈다? 어떨 때 하다시 끝에 S가 붙어있다?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일 때 됐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뛰어라 뛰지 말아라 이거 하고 있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뛰어라 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뛰세요 Run Run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명령문은 항상 누구에게 명령하는 너의 나한테 명령해요? 너 이 앞에 뭐가 원래 있는 거다? You죠 이게 힘입니까? 아니요 쉽입니까? 아니요 이십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니까 여기 속에 뭐가 숨어있어? 두요 두가 숨어있어? 더즈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가 숨어있다가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 뛰지 마세요 할 때 뭐라 그런다? Don't run Don't run 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에이. 그래서 뛰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뭐였다? Don't run. Don't run. Don't run.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 won't. I won't. 오케이. I won't. 뒤에 뭐가 생겼댔을까요? I won't run. I won't run. Want은 뭐의 줄임말인지 단어장에 나와 설명 나와 있죠. want는 뭐의 줄임말이다? want not want not이래요? 아 where not 오케이 그래서 줄이지 않고 읽으면 where not 얘는 왜 안 읽어요? I will not run 이고요 그럼 I will not run은 다 생략된 거 다 썼으니까 I will not run의 뜻은 뭘까요? 나는 안 뛸 것입니다. 그렇죠.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다.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 누가? 내가 아이가 다 달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이것도 누가 다 맞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I랑 어울리는 M이 여기 보이죠 네 그렇죠. 어디 쓰는데요? 없어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 뭐? 비동사 두 번째 방법도 비동사야? 첫 번째 방법이 비동사야 아니 러닝이니까 아 하다시요 아니죠. 그게 안 보여요. 아, 영영.
양념시오. 위의 뜻이 뭔데? 양념. 위의 뜻이 뭐냐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양념이라 했어? 미래 양념. 양념 중에서도 미래 양념이라 했죠. 네. 나는 달릴 것입니다. 말 안 듣고 달릴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을까? 네? 나는 달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영어로 표현됐을까? 난 달릴 것이다. 나는 I will run. 그렇지. 난 달릴 겁니다. I will run. I will run. 난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run.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인데. Will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Will. What? I won't r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또 뭐 하지 말라는지 보자. Don't shout. Shout 어떻게 쓸까요? S-H-O-U-T. 그렇지. Good. Don't shout. 맞습니다. 그러면 소리 질러라 라고 명령하고 싶었다면? Shout.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 Shout.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그럼 shout의 뜻은?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 단어 안 했어요? 아니요. 했잖아요. 소리 지르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 뭐뭐 하다.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하다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지금? 두요. 그런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라. Don't run shout. 네? Don't run shout야? 아,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Don't shout. 됐습니까? 네, 누가 빽빽 소리를 지르나 봐. 그랬더니 대답이 오케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뒤에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겠죠.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I want a shot. 그렇죠. I want 나는 소리 지를 것이다. 네? 나는 소리 지를 것이다. I shout. 나는 이건 나 이거는 나는 소리 지르다 지르다지. 나는 소리 지를 것이다. 아, I will. 소리 지르다라에 양념을 쳐줘야지. 무슨 양념이 필요해? 능력 양념이 필요해. 미래 양념이 필요해. 미래요. 그게 누군데? 나는 소리 지를 겁니다. I will shout.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I won't shout. Okay, I won't shout. 끝. Okay, 계속해서. Don't kick. Please. 어떻게 쓸까? 네? Please 어떻게 쓸까? P-L-E-A-S-E. 그렇지. 이거 몇 개 소리 갖고 있다 했더라. E-A. 그렇죠. E하고 A 중에 E 될 수 있죠. P-E. 얘는 몇 개 소리 갖고 있더라. 한 두 개요. 뭐하고 뭐. 중에서 Please. Please. 오케이. 그래서 차지 말아주세요. Please. Don't kick, please. 해도 되고요. 이 표현은 읽어볼까요? Please don't kick. 해도 되고, don't kick, please. 해도 되고요. 둘 다 같은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이고요. 대신 말이 조금. 오케이. 그래서 please가 들어가면 무슨 문에서? 명령문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Please를 쏙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 공손한 느낌이 든다. Ple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발 좀 차주세요 하고 싶으면. 네? 제발 좀 차주세요 하고 싶으면. 제발 좀? 제발 좀 차주십시오. Please kick. Please kick. Kick please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나를 hey. 차달라는 사람이? 헤이. Hey. 공을 좀 차달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Please kick. 아, please 그럼, kick the ball. 그럼 볼이라고 뭐지? 그랬더니 sorry. Sorry. I want. I want. Kick. Kick. Sorry 앞에서 생각된 말 있네요. 누가 죄송해요? 나. 그러면 I'm. I sorry야. I'm sorry야. I'm sorry. Sorry의 뜻은 미안. 미안한. 무슨 씨? 어떤 씨?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내가. 다. 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비동사요. 아 비동사란. 아 비동사 맞네. 비동사 맞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수고. 했고요. 빠진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저 물 좀 마시고 가주세요. 잠깐만요. 싸우지 마! 하고 싶네요. Don't fight. Don't fight. 하면 되겠죠. Fight 어떻게 써요? F I G H T Good. 맞아요? I G H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죠?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니까? Fight. Fight니까. IGH는 뭐가 되겠다? I. 그렇지. 와우. 지원이 완전 대박 똑똑한데? 오케이.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cry. Don't. 그 다음 뭐? Cry. Cry야? 여기 아, 어떻게 써요? C. A. C. 그 다음 뭐? 아. C-K-Y 어, 그래요? 난 cry인 줄 알았는데. 아하! 역시 난 천재. 뭔 천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천재 될려다가 말았다. 아, 네. 오케이, 흑이 시험 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한 번 복하네요. 아, 와, 복하는 강의가 드디어 복하는